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가 2주 연속 열립니다. 이번 달 25일 에비앙 챔피언십이 바로 다음 주인 8월 1일부터는 AIG 여자 브리티시 오픈이 펼쳐집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는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노립니다. 박인비는 이 대회가 메이저로 승격하기 전인 2012년에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박인비는 LPGA 투어 통산 19승을 달리는 중이라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1승을 보태면 메이저 20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박인비는 기자간담회에서 에비앙이 사실 저와 잘 맞는 코스는 아니다. 하지만 변별력이 생겨 난도가 있는 코스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생겼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자 골프는 최근 11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각기 다른 우승자가 나올 정도로 혼전 양상입니다. 그러나 박인비 외에도 올해 아나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한 고진영, US 오픈 우승자 이정은,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박성현까지 한국 선수들은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태극 낭자들이 이번 메이저 2연전에서 1승을 더해 메이저 3승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